어디 있어? 그 둘 중에 누가 아빠야? 임마. 임마? 아이씨. 오빠. 오늘은 3시부터 와디즈 1대1 줌 과외가 있어갖고 지금 시작하기 8분 전입니다. 미리 지금 세팅하고 있는 중인데 과외 진짜 오랜만에 하는 거라서 과외는 거의 2년 만이네요. 조금 떨리네. 네, 오스카레 사마데스라는 말을 하는 게 무례한 거 아니야. 강의 촬영이 있어가지고 나갔는데 왜 이런 꼬라지로 가냐면 오늘은 시범 강의 촬영이거든요. 운동복 차림으로 갑니다. 야, 이 돈 너무 멀어. 크로마키는 항상 정자가 이렇게 있어야 되고 뒤에 뭐가 나오는지 까먹고 막 이런 거 많은데 그게 제일 어렵죠. 얼굴에 부위가 들어가겠죠. 뭐 눈곱 같은 거. 왜 이래요? 왜 그래? 아, 엄마 얼굴 너무 무서워서 울어? 엄마 징그러워? 엄마 무서워? 카메라를 가려버리네 그냥. 아빠 밖에 있으니까 가라고. 아빠 어디 있어? 그 둘 중에 누가 아빠야? 임마. 어? 임마? 얘야 나보고 임마래. 왜 자꾸 올라가? 아이씨 사람 맞춰야 될 거 아니야. 아, 돼지들아. 잘 보내드려도. 앞에. 야, 김씨들아. 작은 김씨는 좀 가만히 있지 못하네. 아, 기저귀 다 버리고 진짜. 아빠. 아빠. 돼지. 아우, 괜찮아? 안 아프다. 일어나. 야, 옷 진짜 매력적이다. 昨日講座の撮影してきたんですけど、比較的な撮影じゃなかったんで、まあ髪の毛もセットしなくてそのまま行ったんですけど。 髪の毛が ボサボサすぎてストーパーかけました。1年ぶりので、1週間ぐらい耳にかけれないのはちょっとあれなんですけど、跡がついちゃうから。着さんにちょっと雑多分にか収納するスペースがなくて、こう壁にくっつけるタイプのこれ韓国語でも日本語でもなんていうのかわからないんですけど、まあこういうこうくっつけるやつを買って本棚も持ってきました。これちっちゃい札幌。 책을 왜 다 집어 던지고 있어? 책 거꾸로잖아. 짱구야, 거꾸로야. 반대로 들어야지. 8월 중순부터 어린이집을 가게 돼가지고 원래 9월부터 보내려고 했는데 적응 기간 한 달 동안은 거의 하루에 한두 시간 하고 바로 집에 오고 그런다고 해서 시터 이모님 계실 때 적응 기간을 빨리 떼야 될 것 같아가지고 좀 앞당겨서 8월에 애기 보내기로 했습니다. 근데 응급제왕이면 세로로 쪘을 텐데 그게 더 아프고 흉터도 오래가고 무조건 티나는데 이렇게 칠 거야. 진짜 아프다. 아팠다는데. 그러니까 가진통도 진짜 아팠는데 진진통은 죽겠지 완전. 머리는 삼지창머리를 해가지고 엄마 거 왜 가져가? 줘. 어? 뭔데 풀었나? 만
19세 이상 음주 가능한 연령입니까? 라고 첫 나와 있는데. 야, 엄마 다리 봐라 진짜. 다리 너무 심한데? 이제 젖병 떼야 돼. 이제 아기 아니야. 아 진짜 니 너무 말랐다. 이렇게 마른 아기가 어딨어? 어? 근데 키는 상위 10%, 몸무게 하위 30%였나? 아까 엄마가 와이프가 엄청 말을 상냥하고 다정하게 했대. 근데 남편이 경상도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되게 다정하게 받아줬다는 거야. 우리 같지 않고. 근데 우리 맨날 뭐 멸치 새끼야, 돼지 새끼야 이러잖아. 까놓고 얘기해서 멸치 새끼가 먼저야, 돼지 새끼가 먼저야? 멸치 새끼가 먼저거든. 그러니까 나도 돼지 새끼라고 그러지. 와 쟤 진짜 말랐다 근데. 쟤 팔 만져봤어. 진짜 말랐어. 쟤 엄마들 봤다 이거 씨. 멸치 새끼야. 가서 뭐 하는데? 나는 아들을 낳은 기억이 없는데. 아! 너무 조용해서 이상하다 싶었더니 돈 노리는 거야. 재밌어. 진짜 맛있겠다. 이리 와봐. 너 누구야? 누군데? 오빠. 이거는? 오빠. 엄마잖아. 다시 이거 누구야? 오빠. 엄마라고 다시. 누구라고? 누구야? 아, 누구? 아빠. 아씨 아빠 아니라고. 엄마라고. 오빠 엄마 여자잖아. 다시 엄마. 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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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빠.